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저는 지금 신주쿠에 가고 있습니다. 뭐 하러 가시죠? 신주쿠에 일단 쇼핑과 꼬치 거리를 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중이에요. 꼬치 몇 개 드실 거죠? 너 그런 거 세우면서 그 먹나요? 그런 거니 뭐 내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거지. 그럼 왜 세워보려고 해? 뭐 사셨어요, 에렌씨? 저는 지갑을 겟했습니다. 동전 지갑, 일본에 한 번. 근데 동전 지갑은 초등학생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동전, 지금 동전 지갑 진짜 개무시? 동전 부자신가 봐요. 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오, 되게 조그만. 꽃, 포장지가 꽃이네요, 꽃? 그럼요. 여기, 다카시마야. 여기서 샀어요. 저기요, 쭈그리씨. 또 뭘 흘리셨어요? 동전 지갑이라 놀려가지고. 아, 나 이번에 진짜 지갑 잃어버리면 망했어. 지금 어디 가시죠? 지금은 야쿠니쿠 먹으러 가요. 신주쿠의 야쿠니쿠 먹으러. 몇 분 정도 걸어야 돼요? 걷기 싫으신가 봐. 아, 그래요? 그러면 야끼니코 집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넌 이제 집 가봤어. 다 태우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마음을 좀 하고 있는데 고기에다 밥을 싸먹는 게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손을 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이게 약기. 여기 할 때부터 뜨거웠는데 참았는데. 이게 바로 약기. 근데 분명히 혜린 씨께서 저한테 가서 눈 뒤집히지 말고 꼬치거리 가야 되니까 적당히 먹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내 얘기였죠. 근데 일단 혜린 씨가 이 장면을 담지 못해서 아쉬운데 혜린 씨 아까 여기 도착하시자마자 메뉴판 보고 초점 잃은 거 제가 봤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다 좋은 거 먹여주려고. 오, 너무 맛있겠다. 미쳤어. 이거는 확대 이렇게 안 돼? 뭘 확대해요? 이 얼굴 이렇게 확대 안 돼? 내 위로. 내 위로. 내 위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으면 뭐하는? 이미 먹었는 걸. 너무 이빨이 먹었어. 맨날 먹고 후회하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시부야에. 여기 신주쿠 아니에요? 아, 신주쿠네. 갔는데. 두 번째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후식이 아니에요? 도쿄 스타벅스 부식. 아니, 한번 저겠다 하면은 한번 비우고 와야겠어.
분명히 맥주를 한잔하고 자자고 했는데 일어났더니 3시 27분이고요 일어났는데 어김없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지란 라면을 갈 생각입니다. 야식 타임! 새벽 3시에 라면을 찾아 떠나는 자. 해블루닷컴 こんにちは。コーナー中傷を言ってください。どこですか？これ。これですか？はい。 산도에서 하라주쿠 가는 길. 캐스트리트. 이랬니? 아, 파리 같아. 아 이거 올릴 수 있다. 롤러. 아~ 힘들어? 밥 주세요. 왔지 오늘? 네가 어제 만들기 전에 한 일을 생각해. 어제 좀 스파게티 조금 먹고 닭다리 조금 먹은 일밖에 없는데 맥주도 먹고 와인 먹고 우동도 먹었잖아. 우동 얼굴이 그래서 우동 됐어요. 역시 마지막 날에는 쌩얼이지. 단탄면 집으로 왔습니다. 줄 서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보겠어. 단탄면 집. 고생했습니다. 끝까지 먹는 해림입니다. 맛있어. 그냥 비교. 아니거니 생각났어요. 정말 같이 다니기 창피하군요. 너무 없어 보여? 잠깐만. 보여? 어. 어적대기입니다 지금. 삭발의
친해서. 언제 이렇게 드신 거예요? 제가요?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정말. 이쪽이 치운 접시들이 어디 갔지? 이제 그냥 끊으세요. 세상에. 감동감이야. 아, 근데 분량이 안 나왔어요. 분량 진짜. 혜린 씨 분량 안 났으니까 그 티도 한번 구멍 내볼게요. 안돼. 이거 일본에서 개탄 소중한 내용. 이제 분량 나온 것 같아. 아, 따네. 엄마가 딸기 바나나 같이 사오라고 해가지고 사고 명란젓도 사고. 혜린 씨 너무 TMI 하시지 않으세요? 아, 분량 안 궁금해. 분량 안 나와서 막 말하는데. 아니 그럼 나 입 다물고 있을게. 그 화장실 가서 뭐 하셨는지 말했지. 이 시크릿. 나는 많이 가벼워졌다는 이 급분. 그런 거. 몸무게가 한 1kg 정도 빠진 느낌. 컷 해주세요, 컷. 아니, 손으로 해주셔야지.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박수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